हेलो गाइस, आज एक और वीडियो में खुश आमदीद कहते हैं। और आज की वीडियो कौन सी है और आज कौन सी वीडियो है, स्टार्ट करते हैं। कौन सी वीडियो है? आई एम नॉट स्लो फॉर यू। देखिए जी, जिंग जिंग बुक जिंग जिंग। हर वक्त मैगी खाते हैं, हर वक्त मैगी मैगी एग मैगी एग।라면 다 됐다. 아, 야, 2찬 라면. 나 너무 많이 먹나? 내가 요즘에 다이어트 중인데. 게레 캠핑 가자. 오늘만 치팅 데이. 이런 데 나와서는 좀 먹어야 돼. 아, 재민아!
아휴, 고생했다. 고생했어, 세민아. 어, 근데 진짜 잘 탔어요, 근데. 재밌게 탔다, 재밌게 탔어. 아휴, 뭐 좀 먹을까? 예, 뭐. 줄 건 없고. 요거트 있어. 요거트 좋아요. 아주, 저도 식당 많이 해가지고. 그지? 요거트랑 수박을 좀 줄게. 네네. 내가 항상 먹는 거야. 이거 먹을래? 네, 아, 근데... 이거 프로틴 주스야. 아, 감사합니다. 주스라기보다는 그냥 프로틴 요거트 네. 우유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지. 아, 아이고. 이렇게 맨날 먹으세요? 아니 사실 캠핑 와서만. 나는 아침에는 요즘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너무 뭘 하니까 그 약간 고민스럽긴 하더라. 오늘도 역시 뭔가 이렇게 바쁘게 해봤는데 아, 근데 사실 이제 슬슬 약간 캠핑이 좀 적응돼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약간 뭐 이렇게 장비들도 좀 익숙해지고 요리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약간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휴일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교외로 나와서 좀 쉬는 건데 저한테는 정말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데요? 이런 공간들. 근데 사실 캠핑이라는 게 진짜 장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소들, 좋은 장소들을 좀 많이 알아놔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사실 이게 집에서 나오면서 약간 부담이 좀 이게 아무래도 촬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됐었는데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거기다 또 좋아하는 것들 하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계속 다이어트 때문에 평소에는 거의 촬영할 때는 거의 이제 밥을 잘 안 먹거나 아니면 이제 먹어도 되게 뭐 진짜 소식 그리고 일반식은 잘 안 하고 약간 이렇게 하다가 겸사겸사 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진짜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 좋고 휴식이 돼요. 네. 글쎄요, 그냥 나는 내가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아니, 왜냐면 이제 보통은 저의 뭔가 이렇게 일할 때 모습들을 많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익숙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품할 때 혹은 뭐 행사나 뭐 무슨 되게 다른 촬영을 하거나 뭐 화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되게 그런 모습들은 되게 다 멋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분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되게 멋있는데 사실 뭐 이런 캠핑할 때 모습이나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 모습들은 되게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저의 일상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저의 일상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네, 양평에서 캠핑을 해봤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캠퍼가 돼가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밖에서 자는 것들도 많이 편해졌고 그리고 이런 환경이나 너무 이런 뭐 사실 벌레도 많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이제 캠핑은 여름보다는 예, 조금 가을, 겨울철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여름에는 절대 타지 마세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 타시고요. 아무쪼록 저는 너무 잘 쉬다가 갑니다. 빠이. तो ये था जेशेंग बुक का इंटरव्यू. नाइस पर्सनैलिटी है और मतलब कि कैंपिंग भी फर्स्ट मैंने थर्ड टाइम किया है बंदे ने और उसको अच्छा लगा. बस कैंपिंग की जगह भी अच्छी होनी चाहिए. तो अब इजाज़त लेते हैं आज के लिए. था थैंक्स.